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지 시간으로 7시고, 오늘은 치군쌤, 준희쌤, 그리고 그 주니어 여자 선수분들 경기하는 날이에요. 어제 시합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잠을 더못 자겠어요. 어제 저녁에 끝내고 와가지고 먹고 싶은 것좀 먹고, 그 에스더 쌤이랑 혜정님, 영건이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한 2시 넘어서까지 계속 시합 얘기하고 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더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빨리 세지고 싶어요. 정말 이거 유치한 일인데 아직도 이 나이 먹고 세지고 싶어가지고. 참네. 원래 오늘부터 바로 위에 센터가 있더라고요. 헬스장 조그맣게 가가지고 운동 바로 하려고 했는데, 우선 치건쌤 도와드려야 되니까 일어나서 씻고 밥좀 간단하게 먹고, 최대한 생활 사이클 안 밀리게 해서 다시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어나야죠. 언더 굿데이 영상 사이사이 남기겠습니다. 시합 끝난 지 하루 됐습니다. 몸 상태. 몸 상태는 비슷하고요. 어제 보니까 똑같은 얘긴데, 저는 그냥 동호인 수준의 몸이었어요. 애들 난리 납니다. 실제로 옷 갈아입을 때 살짝살짝 보니까 윗등이 진짜 좋아요. 이거 또 말하는 건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도 등 운동에 다시 집중해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지? 진기병기. 1리터. 진짜 한 1리터. 컬처 쇼크. 오늘의 장을 봤습니다. 바나나도 좀 샀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이런 전기 포트, 그리고 상주하는 우리 한국 팀 분들한테 좀 나눠주고, 선수분들도 좀 주고, 이제 경기장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74kg급 경기하고 있고, 수건쌤이랑 준희쌤이 벤치 2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재밌게 잘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저 멀리 앉아있는데. 오케이. 지금 이제 싱가포르 선수들이랑 데드리프트를 웜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치건쌤이랑 주니쌤 이렇게 해가지고 웜업하고, 얘는 클린턴하고 다른 선수 하나가 이렇게 웜업을 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 보여드린 선수가 데드리프트 1차를 295를 넣었어요. 데드리프트 웜업하는 것만 보고 있는데도 배우는 게 많고 굉장히 재밌어요. 클린턴 선수, 왼쪽에 있는 선수. 그래서 오늘 치건쌤이 데드리프트 단독 메달을 따갈 수 있을지, 또 요즘 이거는 이제 저쪽에서는 파우더, 바벨에 불필요하게 마찰력이 있지 않게 베이비 파우더를 컨택되는 부분에 바르는 거고, 우리는 영양제 하나 먹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따 오후에 시합되는 우리 여자 선수들, 같이 웜업하고 있는 레바논 선수, 타투가 아주 멋있어요. 치건쌤 220 웜업. 깔끔합니다. 아시아 남성 리프터 중에 제일 잘하는 클린턴 245kg 스모. 풋그립으로 항상 하고 있는데, 3차 정도에 항상 그 그립 이슈가 있는 선수인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사삭. 오케이.
웜업이고 데드리프트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봤을 때 변수가 상대적으로 덜한 종목이라서 그립 이슈도 거의 없는 편이고 준이쌤은 변수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오케이 That's good. 일단 다음 웜업 265kg 옆에서 보면은 진짜 각이 좋아요. 스모 하라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대로 내려가서 잡고 각을 한번 세우거든요. 그러면 진짜 거의 서 있는 각이 나와요. 허리 부담이 거의 없겠죠. 이야 미친 각이다. 280. Is this 280? No, right? 80. 280. Yeah, 280. 정신 없어. 해주는 사람도 무기 계산이 안 돼서 280이고 이 선수는 1차에 295를 넣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클린턴 선수보다 스모크하기 타고난 건 아닌데 잘하더라고요. 깔끔하게 보면은 무릎 먼저 락아웃 걸리고 고관절 잘하는 순서 네, 잘하는 선수들 락아웃 걸리는 순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7번 샘 240kg 이제 전에 있는 플라이트 시합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가지고 1차 들어갈 무게에 최대한 가깝게 웜업을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240kg고 본인만의 셋업 순서대로 팔 뽑아서 내려 잡고 텐션 둥땅 다상 이렇게 해서 측은쌤도 허벅지 안쪽에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는 모습입니다. 밟으면 엄청 미끄럽기 때문에 발 조심하고 손도 안 닿게 저희가 대부분 서포터들이 와가지고 발라주고 그대로 나와서 안 닿게 나오기. 저번에 축구 보면서 만났다고 한 7사급 주니어 선수가 요거 선물이라고 오늘 다시 만났는데 티셔츠 줬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포스트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이쌤, 치건쌤 각각 1차를 마친 상태고 치건쌤은 아마도 히칭 때문에 지금 파울인 것 같아요. 2, 3차를 잘 극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지금 이제 아까 같이 웜업하던 선수가 1차를 들어갑니다. 295를 1차에 넣었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1차 295 넣은 선수가 실패했네요. 저 선수는 2, 3차가 아마 굉장히 애매해질 확률이 높아요. 1차를 약간 무리해서 넣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 기록이 시합 기록이 300급 초반대였나? 그랬다고 하는데 295를 1차에 넣은 거니까 조금 성급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치건쌤이 2차에 270을 어떻게 들 것인가. 이제 준이쌤이 2차 무게에 들어갈 때입니다. 저희는 뒤쪽에서 바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쪽 스크린으로 우선 관람을 할 거고 추천을 계속 풀면 265kg 2차 깔끔하네요. 2차 완료. 이제 치건쌤 차례. 넹 이거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한 팀이 더 있네요, 사이에. 이란 팀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란 팀 먼저. 오, 규모가. 오케이. Chinese Taipei. 어쩌면 기울일래 떨어뜨릴 줄 알았는데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네요. 이제 직원 쌤. 오케이. 가자 가자. 70. 가자 가자. Let's go. Let's go. 직원. 이번에는 그렇지. 지금 2차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3차. 준이 쌤은 80을 넣었고. 시권 쌤은 아까 82.5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82.5로 85로 들어갔어요. 85.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 중인 준이 쌤. 그리고 다음에는 여자 선수분들 경기가 있어서 안쪽에는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제 2차가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3차가 남았는데 시권쌤은 285를 넣었어요. 그 데드리프트 단독 메달에서 메달 싸움을 걸기 위해서 285를 넣었고 그거랑 별개로 우리 준이쌤은 280 개인 기록을 위해서 280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도 보이듯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280을 무조건 들고 다른 선수가 살짝 실패를 해줘야지 메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메달 싸움을 걸려고 전략을 조금 세우고 있습니다. 82.5를 할지 85를 할지. 우리 준이쌤 280 개인 기록 도전하는 준이쌤. 그 다음에 최근쌤이 285 넣어놨고 285를 무조건 들어야 돼요. 실패하면 노메달, 성공하면은 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제대로 못할 확률이 조금 있어서 우선 준이쌤 스타트 잘 끊어줬으면 좋겠고. 오케이, 우선 아쉽지만 준이쌤은 2차까지 이제 285 올려서 최근쌤 갑니다. 무조건 들어야 돼. 멈췄어! 지금 이제 요 선수가 1차, 2차 실패하고 3차 들어서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패했던 요 3차를 들어야지만 토탈에서 1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목판은 이렇게 생겼고 운동할 때 요긴하게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두바이몰로 다시 나갑니다. 큰 차 타고 나갑니다. 간 날이 엄청 좋았구나. 그날 하늘이 진짜 예뻤고 사진 던져서 그래. 우리 앞으로도 해외여행도 갑시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아시아 오빠. 그래서 그냥 대답 안 했어 그때. 잘했어요. 다시 돌아온 두바이몰. 오늘은 파이브 가이즈 가서 햄버거를 먹을 겁니다. 맛있게. 두바이몰 화장실. 오해받기 싫어서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손수건을 쓰고 버리면 됩니다. 수건을 쓰고 버리면 된다. 기억을 남기기 위해 한 번 더. 두바이몰은 이렇게 생겼다. 미래의 석준아 까먹지 마라. 너 여기 왔었어. 바이바이. 앞쪽에서 기분 좋게 인증샷을 남기고 들어가 봅니다. 안쪽 매장 느낌 이렇게. 에스더 뒤만 졸졸졸. 메뉴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주문으로 갑니다. 주문하러. 당당한 빅보이. 완료. Okay, thank you. 분수 두바이몰 분수쇼 한다 그래서 급하게 잠깐 나왔어요. 요런 느낌이네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덜 담기긴 한데 이런 느낌. 쉐이크 넣어가지고 먼저 받았습니다. 안쪽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옆쪽에서 주시고요. 저희가 사진 찍... 우선 주문해서 가지고 왔고 치즈버거에다 올드웨이 해갖고 토마토 뺐고 프라이는 작은 사이즈로. 얍. 무심하게 담아준 감자가 포인트입니다. 안쪽에 하나 먹어봐야지. 저는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두바이에 불법 체류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먹으려고.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어우 배불러. 지금은 이제 밥 먹고 옆에 와서 쌤들도 할 일 하고 저도 할 일 좀 하고 해야 됩니다. 먹었으면 해야지. 빅보이가 시킨 이거 뭐죠? 메뉴가? 애플파이. 오케이. 두바이 모래 베이프 매장에 잠깐 왔습니다. 안 이쁜 것 같아 없어요. 아주 이런 느낌. 에스더 따라서 왔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곳. 우리 저희 둘은 밖에서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아는데. 흥분하는 빅보이. 제대로 왔습니다. 에스더 따라서 도착한. 거기 딱 앉으면 되겠다. 아직 시합 안 한 사람들.
가지고 그 옆에다 던져 주세요. 이제 음주를 할 예정이어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제가 찍겠습니다. 부정하는 제가 가버린 석준쌤 찍겠습니다. 마약 중독자? 속인주의라고 알고 계세요? 아, 헤드가 이거 노래 히팅이랑 비슷한 거야. 네. 하면 파울이 히팅이랑 비슷한 거야. 파울. 그냥 파울이야. 나한테. 히팅이랑 아, 이 속도까지 다 등대. 자, 오케이. 등대고 손. 이거 이게 영건님 이거 해줘요. 이거. 이런 거 처음이야. 속발 손대. 앞에서. 네. 이게 다 찍히나요? 아, 등대. 제가 속발 등대. 대장님과. 아, 나는 다리가 짧은데. 그러면은 다 먹고 자는 내려. 아니지. 데드리프트 뭐 팔 짧다고 뭐 그거죠? 맞아. 똑같아. 그렇게 태어난 거야. 자기 거기서 노력해. 그럴 것 같아. 이미 베스트 끝났어. 끝났어 저기는.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오. 제일 나빴어. 시켜놓고 나가리. 안 먹어. 난 못 이길 걸. 난 없어져. 근데 마지막에 약간 터득했거든. 여는 거를. 싹. 야 이거 못 이겨 못 이겨 이거. 이거 못 이겨. 지금 이제 현지 시간으로 2시고 해변에서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술도 먹고 좀 누워있다가 이제 아마 방으로 갈 것 같아요. 택시를 기다리고 있고 오래오래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아까 달 바닷가 쪽에서 봤는데 달빛에 비춰가지고 바다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풍경들. 솔직히 여기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에스더가 따라온 건데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